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상 추석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선 우지영 박사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하실 특별 예상 감시위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분들을 그야말로 현장형 인간들, 현장 체질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무락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처럼 순해 보이는 외모에 실은 무시무시한 분이다. 이런. 여기 써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네. 대구 MBC의 양관희 기자,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사실입니까? 아, 제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를 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여기서 무시무시함이라는 뭐 어떤 취재 능력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빅벙커가 오늘 추적할 이제 돈부터 확인해 봐야죠.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숫자가 좀 뭐 변했어요, 그죠? 예. 93억 6천만 원이 250억 원으로 늘어났고, 그 잠시 뒤에 물음표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대체 뭐길래 이렇게 금액이 껑충껑충 계속 뛰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힌트를 좀 주시면 그 범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우 박사님 먼저 힌트 주시죠. 우리 힌트가 범위를 줄어들기는 하나요?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때도 있어요. 네. 일단 줘보세요. 네. 계획 도시의 무계획 분양. 불법이 아닌 탈법. 그 피해는 주민의 몫입니다. 네, 119 이송 시간 평균 30분. 위태로운 주민들의 생명권. 자, 의문의 250억 원 플러스 알파죠. 이 돈은 바로 땅값입니다. 근데 지금 힌트들 주시면서 뭐 생명권 또 탈법 뭐 이런 강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체 어떤 땅이어서 그럴까요? 자, 문제 대구 테크노폴리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몇 평이죠, 여기가 부지가? 4,800평. 4,800평. 예, 정확하게 4,795평. 여기가 원래 테크노폴리스가 계획도시를 만들 때 전체가 220만 평 중에 중심 상가가 여기 있고 접근성이 가장 여기가 좋습니다. 병원 같으면 병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이 분양이 되어서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업자들한테 이 분양 대모를 해가지고 이런 오늘날 이런 사태가 왔거든요. 2018년도에 얘네들이 땅을 넘겨받았어요. 근데 이걸 인터넷 광고에 이었어요. 얼마에 인터넷에 올렸냐면은 340억이라고. 처음부터 여기에 병원을 지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필지를 분할하여 개발도 가능하며 대단지 의료 복합 패션 아울렛. 쉽게 말해서 이걸 병원이 아니고 상업지역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전면에. 네. 저 땅값들이 평당 얼마씩 분양되었냐면 약 한 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4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190만 원 같으면은 벌써 몇 배 차이 납니까? 약 3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이건 LH가 목적을 공공의 목적인 의료 부지로 하겠다. 공공의 목적. 예. 그런데 건물은 안 짓고 자기 목적들은 뭐냐?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LH라든가 도시공사라든가 있는 데서 그 업자도 저 필요한 사람들한테 선정할 때 요건을 줘서 해야 됩니다. 의료원이라든가 뭐 예, 의료법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분양을 해야 되는데.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라는 이제 근거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초에 왜 12명에게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일단은 지금 분양 관련해갖고는 LH 관련 소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분양과 연관되는 입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테크노폴리스에 따른 이제 연구개발 특보라는 또 이런
관련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저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분양 자격에 대한 해석을 좀 느슨하게 보신 거 아닌가? 과연 그 12명이 의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가? 그거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결국에 의료 시설을 설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LH에 이 당시 분양할 때의 담당자분은 혹시 지금 어디로 가신 건가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야 좀 그렇습니다. 분양 사업장인 LH가 이거를 사실 뭐 무시한 거죠. 예. 그 분양 자격 설정한 걸 따르기만 했으면 되는 부분인데 도덕적으로야 지탄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런 행위를 LH가 조장하다시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빨리 분양을 하면은 뭐 일은 일단 끝나는 거니까요. 좀 편의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직무유기에 가깝다. 설명이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아, 그럼 여기는 병원도 오르고, 여기는 학교도 오르고, 여기는 주유소도 오르고. 우리한테 분양할 때 그럼 분양 사기밖에 안 돼요. LH가 분양 사기꾼입니까? 목적에 반하는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빅펑크가 오늘 취득할 돈 250억 원 플러스 알파는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의료시설 용지의 땅값입니다. 양간희 기자님? 네. 요즘 이곳이 막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가격이 뭐 엄청나게 아까 뭐 화면에 보셔도 알겠습니다만 뭐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에서 보셨듯이 2014년 최초 분양 당시에는 의료시설 용지로 93억 6천만 원 그러니까 한 평당 195만 원에 나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죠. 6년 만에 최초 분양가의 약 3배가량 오르면서 250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처음 입주 계약을 진행했던 의료법인 관계자와의 계약에서 계약서 상에 거론됐던 금액이고 현재 임금 부동산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평당 1000만 원대로 480억 원가량의 시세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2027년이 되면 이 부지 바로 앞에 지하철이 들어섭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플러스 알파, 얼마가 더 될지 모른다 될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시설이 들어서야 할 땅마저 이렇게 8년이나 방치가 되면서 투기 대상이 이미 되어버린 이런 상황인데 이 책임 기관인 경자청과 LH 우선 대체 이곳들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얘기가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경자청 즉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 사업자 선정 그리고 국내 투자 유치 법적 업무들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조합입니다. 네. 사업의 책임자라고 볼 수 있죠. 아까 그 담당자가 뭐 LH가 어쩌고 얘기는 나오는데 어찌됐건 책임자는 경자청입니다. 그리고 LH는 도시 계획이 발표되면 사용 용도에 맞게 분양하는 업무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자청이 개발 계획을 하고 승인하면 LH가 시행사로 개발이 이루어진 땅을 직접 분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물려들어가는 건데요. 네. 근데 또 우리가 취재를 해보면 대구 경북 경자청은 LH가 의료시설 용지 관련법을 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LH는 실수요자에게 적법하게 뭐 전매를 했다, 뭐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자청과 LH가 각각 다른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 하나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렇게 면피를 하려고 우기고 있는 건지 양관희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대구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실시 계획 승인서라는 것을 보면요. 도시지원시설 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연히 주택은 건설할 수가 없고요.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들을 세우는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분양 처분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라는 게 어떤 그 중요한 대목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 경자청의 입장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경자청 해석은 그렇고. 네, LH의 입장은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가 병원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자이기 때문에 비의료인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안은 약간 다르지만 네. 그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뭐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원의 해석이 있는데 이 입장에 비춰보면은 LH의 입장이 일견 타당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그 비의료인이 의료시설 용지를 분양받아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전매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서야 할 병원이
건립되지 않는 게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결국 형식적으로 그 법을 적용해서 병원 개설 대신 전매 따위나 하게끔 만든 LH 입장은 사실상 탈법 행위에 지나지 않고 비판을 받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원시설이라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대목들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의료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누구나도 병원을 지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굳이 청약 조건이라는 걸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얘기해보나 마나 한 건데 이게 LH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양관 기자님? 네, 결국 땅 거래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2014년에 LH에서 최초 분양받은 12명이 2016년에 다른 2명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 토지에 땅을 팔아가지고요.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이었습니다. 네. 결국 매수자 12명, 매도자 2명,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약식 기소를 당했고요. 그래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예, 당시 수사 결과를 보면 새로운 땅 주인이 웃돈 6천만 원을 주고 급하게 샀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땅을 매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의 가치가 이제 훨씬 크다는 것을 이들이 예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땅 주인 두 명은 2020년이었습니다. 이때 의료법인 관계자에게 최초 분양가의 3배인 250억 원의 땅을 팔려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300억 원을 부르면서 계약은 파기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LH가 결국에는 일반인에게 최초 분양을 해버린 뒤에 결국 거의 10년 동안 병원은 뭐 지어지지 않고 땅값만 오르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야, 이게 왜 이렇게 처리가 됐을까요? 저 변호사님, 지난 그 소위 LH 사태를 겪으면서 뭐 그 당시에 뭐 담당을 하셔서 변호사님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직원들의 땅 투기 그 문제로 국민적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이런 상황인데 결국 이번 사건도 연장선에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땅을 급하게 이렇게 분양하면서 결국 투기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만 건데 LH 입장에서는 땅을 이렇게 분양하는 게 급하게 했어야 됐을까요? 네, 그 LH가 땅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LH가 본인들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개발해 민간에게 매각하는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번 사태와 같은 탈법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한 게 LH의 고유 사업이라고 하면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도심 공공 재개발 이런 건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양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예, 이번에야말로 결국 되게 이상한 구조인 거죠. 이 미분양, 글쎄 이거보다는 굳이 말을 만들어내면 미병원이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미병원이 된 거잖아요. 네. 미분양을 막으려다가. 결국 이 도시계획도 우리 세금으로, 우리가 낸 돈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 답답하죠. 네. 국가에서 계획도시를 만들게 되면 도시계획 시설로 의료시설 용지나 종교시설 용지, 학교시설 용지 등은 꼭 필요한 공공장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변 시세보다 좀 더 싼 가격에 땅을 책정하게 됩니다. 땅 가격을. 실제로 이 대구 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 용지 주변 아파트 지구의 평당 분양가는 6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의료시설 용지는 평당 190만 원 정도면 한 3분의 1 정도 되죠. 그렇죠. 아까 네. 화면에 보셨겠죠. 네, 바로 네. 옆인데, 그죠? 네, 네, 바로 네. 옆인데. 네. 그런데도 지금 이제 종합병원 이제 건설 비용만 해도 최소 한 1,000억 원 정도 들잖아요. 그래서 토지 비용으로만 250억에서 300억까지 올라가면 이 토지 비용을 감당하면서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의료법인이나 의료인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주민들 아니겠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한쪽에서는 이제 병원이 곧 지어진다, 기다려달라. 또 한쪽에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또 분분하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진실일지 빅펑커가 확인해봤습니다. 이거 지금 건물이 해놨는데도 그 한 1년 다 돼갈걸요. 짓는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런 무한정 일어나놓고 있으니까. 땅 파기도 안 했던데 뭐 언제 파겠노. 진행되다가 멈췄다는 소리만 들었고요. 땅 문제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여기가 지하철 테크노폴리스 역 오는 데가 됩니다. 그러면 땅값이 더 올라가겠죠. 그때는 평당 땅값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도 부를 수 있어요. 정치권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 척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자료 뭐 받아보고 전화하고 들쑤시니까는 펜스를 다치고 병원을 하겠다. 오늘 오다가 좀 펜스가 있어 정말 못 봤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나 저는 정말 땅이라도 다 젖어 있는 줄 알았어요. 풀이 이만큼 자라 있잖아요. 1년도 더 됐죠. 땅을 다져도 모자랄 판에. 혹시 저희가 그걸 받을 수 있나요? HN은 거기서 준 신청서라던가. 예, 그건 아직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요? 부동산 방문해서 뭐 협의하는 단계에서 뭐 건축 설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갖고는 뭐 협의하는 단계는 있긴 있는데 법적 요건을 맞춰야 저희한테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실 수가 있는데 토지 소유권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요. 나머지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이제 득해야 자기 요건이 되는데 요게 지금 아직 안 되는 상태입니다.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하고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설거지 전에 관한 부분은 경제청에서 그 답변만 주면 뭐 다음 주라도 저희는 등기전 해서 접수하면 되거든요. 계세요? 선생님 대기죠? 아, 저희 MBC 빅본커란 MBC 빅본커란 프로그램인데요. 12명한테 그 가지실 때 병원 지으려고 하셨어요? 네, 그걸 모르는. 아, 저희가 주민분들이 저희 제보를 주셔서요. 그 제가 뭐 신랑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그 상세하게 물어보라 이거지. 그 병원을 짓는데 돈이 채용 연결합니다. 돈이가 100원, 200원도 아니고 그 큰 돈인데 하나씩 그게 잘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내각은 지금 거의 진행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5월 초에는 그 전개가 다 진행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현재 정말 진행된 부분이거든요. 병원을 착공이 언제쯤 되라고 완성이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한 9월달 정도는 그 착공해서 병원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경자청과의 서류가 네. 문서가 남은 건 없더라고요.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허가 때문에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응급실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예, 응급실 있는 병원이 하나 필요하긴 해요. 대구까지 나가려면 길 멀거든. 조기 출산했는데 그때도 응급 차 타고 저기 카톨릭까지 갔었거든요. 아. 그 완전 그냥 신호 다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었으면은 그냥 여기 바로 이렇게 막 가가지고 하면 됐을 건데. 아 하고 했는데 피가 철. 119를 불러서 갔는데 아이 아동 그 마취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차를 타고 119 타고 그때 가톨릭을 갔던 것 같아요. 병상이 부족하다고 했나? 또 다시 타고 영대로 갔어요. 머리 꾸매는데 진짜 30분. 가는 데만 3시간. 여기서 얼마나 걸렸던 거예요? 한 40분? 119가 40분. 새벽에 정말 미친 듯이 이제 가까운 대학병을 가도 30분은 걸려요. 여기 만약에 그 부지에 원래 병원이 생겼다면 5분도 안 걸릴걸요. 응급실 구급차로 오면 한 3분이면 와요. 3-4분이요. 환자들 중증도 분류를 해서 중증도에 맞춰서 병원을 가게 되는데 이제 좀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시내 대학병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달성군의 경우에는 응급상황이 생기면 최소 20분에 30분, 많게는 1시간까지 걸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마 통계상에 보면 달성군에 있는 병원에 간 케이스가 100건 중에 10건 안쪽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달서구 병원이랑 남부에 있는 대학병원이거든요. 50% 이상이 넘어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계상. 이제는 주민분들이 이제 기다리다 못해 직접 나서서 병원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하니까 작년쯤에 병원이 지어진다라는 현수막이 이렇게 조감도 함께해서 정말
생길 것처럼 걸렸어요. 그런데 그 후로 1년 동안 또 제자리 걸음. 뭐 그 얘기죠, 김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맘카페에서도 뭐 병원이 지어진다, 뭐 지어지지 않는다 의견이 지금 분분하게 나뉘면서요. 주민들 사이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취재를 한번 해보니까요. 네. 현재 땅 주인 두 명이 지난해 이 땅을 신탁을 맡겨서 법인을 세워서 경자청에다가 병원을 짓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요. 오, 예. 그런데 지금까지 1년 동안 사업 시행자 요건을 못 맞춰서 뭐 신청서라든지 이런 문서가 경자청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도심 중앙에 위치한 이 땅이 오랜 시간 비어 있게 되면서요. 주민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이 버려진 공터가 뭐 우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주민들의 불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건강과 안전 참 모두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테크노폴리스의 의료 인프라 문제, 이거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 달성군 지역이 타구에 비해서 출동 건수가 뭐 이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3년간 출동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인구 6만 8천 명. 예, 네, 그다음에 주민 평균 나이가 37.7세로 여기가 젊은 도시라고 좀 불리죠. 네, 가장 젊은 도시라고. 그리고 그렇죠. 유일하게 또 뭐 이렇게 인구 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 도시고 앞으로는 이 의료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크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이는 지도가 실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구 테크노폴리스에서 갔던 병원들의 위치입니다. 네. 최근 3개월간 30km 이상의 거리로 119가 출동했던 내역을 모두 다 받아봤습니다. 중부 소방서는 30km 이상을 이송한 기록이 아예 없었고요. 네. 뭐 그 외 지역도 3명, 8명 등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테크노폴리스 권역인 달성소방서는 무려 3개월간 160명의 환자가 30km 이상을 달려야 병원에 이송이 된 건데요. 네, 이는 전체의 76%입니다. 응급 상황 속에서 먼 거리를 달리다 보니까 안타깝게 119 차량 안에서 뭐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이제 위험에 놓일 수 있는 건데 뭐 실제 환자가 숨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대구는 사실 대학병원이 가장 많고 또 인구 대비 병원이 가장 많이 있는 도시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군에서 10분이면 되는 이동 거리를 3, 40분, 뭐 오래 걸 때 뭐 1시간도 걸린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죠. 자, 변호사님. 이게 처음부터 병원 부지로 사용하라고 지정된 땅이잖아요. 요거 좀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좀 빠르게. 현행 택지 촉지,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하면은 최초의 수분양자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네. 그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채 전매를 하는 것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할 수는 없네요. 예. 만약에 지금 미등기 전매를 한다면은 이런 법률 행위는 그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 원래 이 소유권자로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LH로. 그러면 예, 그 현재 그 미등기 전매를 한 그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요? 예. 그 이게 정말 매매 계약이 무효, 그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를 네. 전제를 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현행법이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 법 시행 이후의 그 미등기 전매 행위에 대해서만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고. 네,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이건 2016년 시기니까. 다만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결론은 좀 환수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환수라는 방법으로 원래 위치로 돌려놓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얘기 나눌수록 점점 답답한데요. 그나저나 이게 저 생각이 문득 나는 분이 계세요. 이 지역에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짜 사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뉴스에 엄청 보도가 됐어요. 뭐 연세도 있으시고 한데 뭐 아프신 일이라 생기고 하면 결국에는 119를 이용하셔야 될 테고 그러면 지금 똑같이 병원까지 3, 40분 길게 되면 1시간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 분양 당시 청약 자격을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으로 아예 제한을 둬서 확인을 다 하고 이렇게 전매를 했다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저희가 오늘 빅벙커 주제를 이 주제로 잡은 거는 이게 대구만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시사점이 상당해요. 그래서 LH가 분양한 병원 및 의료시설 건립 사례를 전국적으로 봤는데 전국 15개 의료시설 용지 중 11개 곳이 자격 제한 없이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4곳만이 병원이 만들어졌고 7곳은 공사 진행 없이 여전히 대구처럼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패턴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곳들 중에 부산 명지 신도시의 경우가 조금 특이합니다. 네. 자격 제한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의료법인이 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네. 2010년에 부민의료원이라는 곳에서 의료시설 용지 공급 가액인 73억 6,500만 원의 땅을 매입을 했고요. 병원을 짓기로 했지만 지금 1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어? 그게 이제 수익성 문제 때문입니다. 이 수익성이 날까 안 날까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의료법인이 이렇게 나섰음에도 병원 짓는 일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또 경기도 광명 소하지구는 2017년에 이제 광명 의료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년 만에 바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네. 올해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이 광명시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 병원을 설립하는 데 개입을 했습니다. 사업 신청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뭐 시의 평가 심사를 거친 뭐 의료법인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일사천리로 속도가 붙었습니다. 네. 정말로 병원을 짓고자 하는 그죠? 실수요의 법인이 이 땅을 전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이 바로 즉시 병원이 설립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3년 8개월 만에 그럼 이게 다 완전히 이루어진 거라고 그런 거잖아요. 종합병원인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일이 되긴 되네요. 네, 그 관할 지자체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방선거가 3주 정도 앞으로 이제 다가왔죠. 예. 달성군은 이제 김문호 군수의 3선으로 또 새로운 군수를 선출하게 되는데 후보자들 및 관계자들에게 해결 방안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네, 박성태 이사장님 되시나요? 예, 조성재 후보님이시죠. 여기는 MBC 빅벙커란 프로그램인데요. MBC 테크노폴리스 병원 부지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병원 부지에 대한 추가적인 리액션을 통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고밖에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되면은 실제 환수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 곳에만 목을 메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C 인근으로 해서 대2 의료 부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구 의료원만 국공립 의료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보험병원의 분원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의료 이제 뭐 병원을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거에서 소유권 문제 때문에 지금 법제처에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걸 알고 있어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병원을 짓는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이게 월 한 2억 정도가 운영비가 들어요. 응급실 하는데 저는 그 기간 내에라도 이제 기존에 있는 병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위탁 운영으로 택폴 내 응급실 24시간 응급실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겁니다. 대대구 의료원 얘기. 그거는 제가 달성군에 안 된 걸로 최종 결론을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보님은 네. 이제 대대구 의료원은 가능성이 없다 보시는 거죠? 예예. 예.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제2 대구 의료원을 유치하겠다. 국공립병원 및 분원을 유치하겠다. 제2의 부지를 검토해서라도 종합병원을 짓겠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빅벙커 방송을 통해 이거 요즘 말로 박제했다고 그러죠. 박제된 얘기니까 꼭 좀 그 약속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그 의료시설이나 공공시설들이 꼭 필요한 자리에 제대로 갖춰주려면 애시당초 도시 계획 때부터 어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개발 계획을 할 때부터 뭐 수요에 맞춰서 병원 규모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 7만 정도의 도시에서 300병상의 규모는 병원이 들어서더라도 이 경영과 유지가 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도시 규모에 비해 좀 크다 보니까 경자청은 최근 저와의 통화에서 이것을 좀 수정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요건을요? 네, 의료법상 이 종합병원이 뭐 100에서 300병상 또는 뭐 300병상 이상 이렇게 다양하게 규정되는 만큼 이 주민 의견과 법 등을 뭐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 뭐 무조건 좋은 시설, 큰 규모 뭐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실제 병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규모의 계획을 세웠더라면 훨씬 더 빨리 병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대목도 있네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앞서 봤듯이 뭐 광명 소아지구 사례처럼요. 뭐 잘 설계된 땅을 분양할 때 실제 병원이 지을 수 있는 사람에게 땅이 넘어가도록 뭐 지자체와 담당 기관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애초에 분양 단계 잘했으면 이런 저 10년의 의료 공백도 안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 담당 기관 중에 하나인 LH, 자꾸 LH 얘기를 하게 되는데 LH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변호사님? 그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재량한 그런 법률을 재량한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법 해석을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이 땅을 그 비의료인에게 분양하는 것, 네.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의 책임을 또 LH가 또 회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 현재 그래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LH 조직 개편안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도시 계획상 사업의 목적은 병원이었으나 지금 쭉 사건을 보면 의도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H 같은 경우에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 의도에 더 목적에 충실했던 것 같고 또 맨 처음에 그 땅을 매입했던 분들도 예, 또 다른 자신들만의 예, 이익을 위한 어떤 도모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스토리가 쫙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래서 이제 빅벙커가 LH한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7월에 의료시설 용지를 공급할 때 이제 첫 번째로 국가 및 지자체 매수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로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에게 공급하겠다고 개선 방안을 이제 LH가 내놨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예, 끝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예. 사실 테크노폴리스의 이 병원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대구 달성군의 주요 현안이자 오랜 이슈였고 거의 모든 후보자들의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었죠. 자, 이번 달성군수 후보분들 어느 분이 되시더라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신 약속들 저희가 빅벙커가 박제를 했고요. 끝까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한 줄 평은 해야죠, 그래도. 변호사님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LH는 꼼수 부리지 말고 제대로 돈 벌어서 제대로 써야 된다. 아, 역시 강력한 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LH가 첫 단추를 잘못 깨서 애꿎은 주민들만 10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지자체가 같이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방송을 저도 진행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됐고요.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주민분들도 정말 이게 확실하게 어떤 저 뭐랄까요? 이 틀이 보이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이 문제 꼭 이번에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또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저희도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펑커는 다음 시간에도 또 새로운 재산으로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